로블록스에서 가장 많은 동접자를 기록하는 롤플레잉 장르로 현재 로블록스 롤플레잉 장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르로는 그냥 쳐 뒤지세요, 저퀄 양산형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과 다른 게임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블록스버그는 유료 게임이라는 겁니다. 25로벅스를 내야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무과금러분들이나 돈이 없어 로벅스를 못 사는 잼민이들에게 이 게임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죠. 근데 이 게임 유료 게임인데 누적 방문자 수가 60억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로블록스 전체 게임 순위 9위에 해당하는 순위로 유료 게임 치고 이 정도의 방문자 수를 기록한다는 게 블록스버그의 클라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동접자 수도 가끔 10만 명을 넘을 때도 있고 평균 8, 9만 명의 동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저 빛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블록스버그를 플레이했을 때 게임을 안내해주는 NPC로 등장합니다. 블록스버그 로고에도 있고 처음에는 R6 형태였다가 현재는 R15 형태로 변환되었습니다.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코스튬을 하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유료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비슷한 롤플레잉 장르나 바이브 게임들보다는 유저들의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봤자 로블록스 게임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유료 게임이라는 시스템 덕분에 평판이 옆 동네 사기치세요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벌고 집을 만드는 것이 주 콘텐츠인 게임에서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매우 뛰어난데요. 계단, 지붕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물건의 색깔과 성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쓰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블록스버그 스피드 빌드라고만 검색해도 탈 로블록스급의 건물들과 다양한 인테리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들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한데요. 이 게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낚시꾼, 광부, 매장 점원 등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피자 배달부입니다. 피자를 직접 배달하는 직업으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 시작 페이가 꽤 높은 편이며 일을 오래 하게 되면 레벨이 올라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스버그에서 직업으로 돈을 벌 때는 본인의 기분 상태를 최상위로 하는 게 좋은데 정말 특이하게도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돈을 벌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시급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기분이 좋든 들었든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지만 여긴 게임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블록스버그, 줄여서 블벅. 이 게임에서 집을 지을 때 전자제품 코너에서 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보시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로블록스 게임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좀비 생존 서바이벌 게임 아포칼립스 라이징, 근본 그 자체 럼버 타이군 2, 근본 그 자체 두 번째 피자 깎기까지 이렇게 3개가 존재합니다. 원래는 FPS 게임인 팬텀 포스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기 있는 캐릭터는 블벅을 제작한 개발자 코아데스입니다. 아무리 평판이 좋은 게임에도 트롤 짓을 하는 친구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불법 트롤러는 녹색 머리를 하고 있고 또 안 어울리는 안경을 척 끼고 있는 리사 게이밍 로블록스입니다. 이 양반은 해외 로블록스 유튜브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튜버로 한국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그로를 끌어서 본인의 캐릭터로 노이즈 마케팅에 대성공하여 현재 1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블벅에서 다른 유저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벽이며 가구며 모든 것을 삭제해버린 뒤 대신 변기를 설치해주는 시원한 마음씨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이는 큰 논란이 되었고 블벅 측은 리사에게 영구벤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양반 지금 1년째 유튜브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리사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날라다니는 트위터를 확인해보니 계정이 중지되었다는 희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대체 언제쯤 베타 버전이 풀릴지 의문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2014년을 시작으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게임은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게임 이름 옆에 있던 베타 태그가 사라졌는데요. 아니 그러면 베타 태그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정품 게임이 된 것이고 게임이 무료로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벅은 절대로 무료 게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벅은 유료 게임인 현재에도 동접자 수는 로블록스 상위권입니다. 이런 게임이 갑자기 무료로 풀려버리면 아마 또 한 번 로블록스 서버가 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무료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블벅으로 몰려올 것이고 그만큼 블벅은 뒤지세요급으로 유저 수준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기존 블벅 유저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건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블벅은 인테리어 소품을 제외하면 거의 혼자 만든 게임입니다. 당연히 블벅을 관리하는 개발자는 그리 많지 않죠. 이 게임이 무료가 되는 순간 동접자를 비롯한 핵쟁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할 것이고 블벅은 이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베타 태그는 없애도 게임은 유료 게임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블벅을 정말 좋아하는 유저로서 개발자들의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되네요.
로블록스가 최근에 연령 표시를 하면서 옆에 이 게임의 특징들을 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짭더워즈는 모든 연령이 플레이 가능하고 특징은 누구에게나 적합한이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너는 어떤 게임에 있는 표시일까요? 모든 연령이 플레이하고 폭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마 FPS 게임일 것 같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건 블록스버그의 연령 배너입니다. 차라리 나락가서요에 이런 배너가 있었다면 이해가 됐을 텐데 대체 왜 저런 배너가 불복이 있는지 아마 저건 제가 볼 때 로블록스의 실수이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유료 게임이기 때문에 이벤트와는 연이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두 번이나 이벤트 게임에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RD 배틀 시즌 1과 시즌 2인데요. 특히 RD 배틀 시즌 2에는 이벤트로 선정된 게임의 미션을 클리어해서 최종 경품을 얻기 위한 배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버그는 유료 게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게임은 거의 혼자서 만든 게임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버그는 무려 6개의 상을 수상했는데요. 상을 받은 부문은 화면에 보여드릴텐데 특히 제5회 블록시 어워드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한 것은 개인적으로 미쳤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블록스버그에 대해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